배달의 민족 5,000원 할인 쿠폰을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지나가 쏜다. 5월 1일 상암동 1회차.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배달의 민족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나친 텐션.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상암동에 갔는데요. 제가 꿈이 PD이거든요. 예능 PD. 그래서 상암동에 갈 때마다 많은 좋은 기운을 얻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송국들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희 미래 직장으로 한번 시간여행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저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안 돼. 상암동에 가기 전에 강남에 들려서 친구랑 같이 뭐 쇼핑 같은 거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우리 께 나오려고 하고 있어. 타러다가 문 앞에서 놓치고 그래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암동 기다려. 드디어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근데 저희가 고민에 빠졌는데 마왕떡볶이를 먹으려 했는데 마왕떡볶이 옆에 엽기 떡볶이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떡볶이를 먹어야 할지 지금 인생 일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원분들이 계시네요. CJ 엔터테인먼트, YTN. 진짜 방송국들이 많으니까 공기가 너무 달라요. 맞아요. 너무 좋아해요. 좋은 공기예요. 너무 상쾌한 좋아. 공기. 새로움을 탐험하다. 여기를 찍고 들어가고 싶어. 꼭 미래에 PD가 돼서 이곳을 다시 올고 싶습니다. 우리 광장에 이름을 붙여줄래? 청춘 주지. 청춘 주제 스님. 우리가 여기서 청춘일 때 꿈꿨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왔을 때는 너무 신난다. 환상 그 자체. 두 번째 왔을 때 내 건 아니다. 진아 설득해. 아, 진아와 함께. 지금은 그래도 역시 그 꿈 이루자. 야!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엽떡. 아이. 아무것도 안 눌렀어. 여러분 저는 엽떡에 왔습니다. 준혜와 저는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한 하루였어요. 방송국이 언론 보시잖아. 그래서 다른 애들 취직 준비할 때랑 좀 다르잖아. 뭐가 내 정말 좋은 동반자. 와, 감사합니다. 주혜야 친구가 되줘서 고마워. 아침 몇 번째요? 10번. 저희는 주인 아주머니께 저희의 꿈을 이뤘을 때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 문제가 하나 있어. 또 오고 싶으면 어떡해. 오되기 전에 또 와야지. JTBC로 고! 와우 조명이 좋아요. SBS YTN, MBC 나 하나만 가져갈래.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 가고 싶었던 방송사를 다 구경을 하고 저희는 이제 기숙사로 갑니다. 소감. 오늘 진짜 너무 뜻깊었고요. 네. 그리고 이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해준 저희 친구 진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또 앞으로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갈 겁니다. 어느 어디서? 바로 이곳. 예!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때부터
대학교 3학년인 지금까지 예능 PD가 꿈인데 커서 고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놀기 좋아하는 나와 이 꿈이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상암동에 갔어요. 상암동은 방송국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어서 나중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제가 정말 좋은 에너지를 얻기에 최적의 장소였거든요. 어제 그런데 제가 배달의 민족 협찬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공지를 하려고 해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떠올리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공감? 댓글로 써주신다면 구독자님들 중 추첨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 5,000원 할인 쿠폰을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지나가 쏜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청춘을 즐기자. 우와. 미소천사 이진아이고요. 옆에 바로 방송들 많잖아요. 거기 중에서 저도 필인데요. 정말 주제가 꿈 이런 거 보고 저도 꿈 이런 거 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한 미래만 저희에 가득할 거예요. 화이팅! 고맙습니다.